안녕하세요. 유닉스 시스템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유닉스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업들이 이제 15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15주차는 기말고사, 8주차는 중간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수업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리눅스 혹은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긴 하지만 좀 미리 셋업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좀 제대로 수업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AWS라고 하는 것을 가입을 하고 또 거기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동명대학교, 그전에는 한양대학교, 그전에는 몽골, 그전에는 일본, 그전에는 부산,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 취미는 요즘에 웹소설 열심히 좀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뭐 이걸로 요즘에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실제 수업이라면 이제 뭐 조금 듣고 그리고 얘기도 해보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전공 지식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업은 유닉스 시스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윈도우즈는 여러분이 많이 쓰셨는데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많이 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이 전공 지식이 향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일방적인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쌍방 수업이 될수 있도록 서로 이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MS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는 조금 좋은 것이 이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차 수업은 제가 지금 앞부분에 인트로덕션만 제가 먼저 이제 촬영을 지금 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의 수업들은 작년에 썼던 걸 그대로 쓸 거예요. 이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남잖아요. 이 시간을 어디 쓰냐면 이제 여러분과 이제 질의응답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리포트를 채점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리포트를 제가 제때 채점을 거의 못했어요. 중간고사 끝날 때쯤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한번 하고 뭐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이번 학기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빠르게 제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질의응답은 LMS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LMS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시면 되고, 이제 불가피하게 뭔가 좀 개인적으로 뭔가 물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과제를 하는데 이 정보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쪽지를 보내주세요. 쪽지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그거를 이제 답을 할수 있고요. 가능하면 이제 전체가 다 같이 이제 상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은 가능하면 이제 저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쪽지로 보낸 질문도 제가 봐가지고 아 이거는 뭐 상관없겠다 같이 봐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냥 바로 게시판에 이제 답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뭔가 특이한 경우
뭔가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메일보다 오히려 이제 쪽지라든지 뭐 게시판에서 제가 더 자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스팸메일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장을 이제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번 이 수업에서 이제 도대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을 리눅스 초급 사용자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 보이시나요? 리눅스 초급 사용자. 자, 리눅스 지금 아마 모르시죠? 네. 유닉스 모르시죠? 자, 유닉스나 리눅스를 그래도 조금은 다뤄볼 수 있다. 내가 약간은 안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어디 가서 누가 리눅스 얘기하고 유닉스 얘기하면 그래도 끼어들어가지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너무 낮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셔야 이 정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눅스 수업이 보통 이제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해가지고 또 조금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뭘 사용하냐면 AWS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요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좀 아마존 들어보셨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AWS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AWS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지금 AWS거든요. 그래서 요 AWS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다뤄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닉스 시스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되고 이제 좀 딱딱하고 이제 재미없고 이런 수업이 될수 있는데 여기다가 AWS라고 하는 거를 좀 트렌디한 부분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덜 지루한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과제 매주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 이제 또 치셔야 되겠죠? 네,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첫 주차에는 이제 유닉스는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부분이 AWS 가입 방법.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1주씩 해서 여러분이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눅스 환경을 이제 쭉 체험하고 사용 방법을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게 중간에 있는 6주, 6주, 12주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많죠? 네, 8주차, 15주차,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보면은 단축 수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래 우리가 수업이 이제 25분씩 두번 하고 그다음에 10분이 두번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90분, 네. 90분 수업인데 이제 1주차, 2주차는 조금 단축이 돼요. 단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3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요거를 충분히 넘어서는 분량이 이제 뒤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는 한 100분 정도, 네, 100분, 55분. 70, 원래 70분이군요. 70분, 70분인데, 이제 다 70분씩 가는데, 이제 1주차, 2주차는 여기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 3주차부터는, 한 주에 100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약간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업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던 수업의 동영상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중간고사를 작년에 굉장히 빨리 쳤어요. 6주차에 중간고사를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정상화 시켜서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면은 6주차인데 7주차라고 그러고 7주차인데 8주차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가고요. 중간고사는 이제 8주차에 정상적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책 진도를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를 하시면 거기서 4장을 조금 먼저 하고요. 4장, 3장, 그다음 5장, 6장, 7장, 9장, 그다음에 쭉 넘어 12장, 13장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중간에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이 들어가죠. AW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AWS 관련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WS 설치, 이제 EC2 서버 설정, 접속, 웹 서버 설치, 뭐 그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아래쪽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GCC 부분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GCC가 뭐냐면 이제 리눅스에서 C로 컴파일할 수 있도록 C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요것이 이제 그래서 간단한 게임,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간단한 게 키보드 조금 입력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움직이게 하는 뭐그 정도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배우는 거하고 관련돼가지고 매주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과제는 그렇게까지 힘든 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래 이제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50분씩 4번을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총 200분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100분이 남아요. 요거 100분을 여러분이 과제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과제하고 중간에 실습, 수업 듣는 도중에도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동영상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컴퓨터를 항상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수업 듣다가 여러분이 이제 다다다닥 해가지고 타이핑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따라해보고 이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봐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여러분 시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과제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하면서 이게 자기한테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습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25분 곱하기 2, 그다음 10분 곱하기 2인데 이제 이거 10분이 아니고 10분 플러스 알파, 좀 알파가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25분 가까이 이렇게 될 겁니다. 20분에서 25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감안을 하시고 수업을 듣기 바라시고요. 뭐 너무 부담스럽다, 수업 너무 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듣는 거니까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를 감안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적 평가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출석 플러스 태도 30%, 과제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네,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받는지 다 아시죠? 기말고사 잘 치고, 중간고사 잘 치고, 과제 실습 안 빼먹고 다 하고, 그냥 출석 다 하고. 네, 태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뭐, 좀, 기본적으로 다 만점 나가는데, 정말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과제는 늦더라도 꼭 내세요. 이제, 안 내면은 감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일주일 기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플러스 일주일 이제 연장을 해놓는데, 이제 늦게 내면은 감점은 되지만,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책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제 유닉스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